뭐야? 그 애를 만나고 난 후로 점점 재밌어지네. 사람을 왜 구해? 얼었는데 결국 상처로 끝나. 나처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. 누구세요? 여기 안대용 학생 집이죠? 네, 그런데요? 어? 우리 인우 왔구나! 아, 아줌마! 아, 대용이를 찾아오셨다는데? 대용아 어디야? 너희 어머니 미인 있었는데. 뭐하는 짓이야? 뭐하는 짓이라고! 이 정도로 놀라면 서운한데. 사람 구해보니까 어때? 좋아? 어, 좋아. 너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. 난 너랑 달라. 넌 사람 죽이고 난 살리고. 감각은 쓰면 쓸수록 살아나는 거 알지? 근데 우리 능력도 쓰면 쓸수록 발전을 하거든. 사람 죽이는 것도 하다 보면 지겨워. 어느 순간 난 생각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야. 미친놈아. 잠깐. 대용이 친구랬나? 야, 안대용. 거기서 뭐해? 일로와. 오수가! 잠깐만, 이놈아. 이 형이랑 할 얘기 남았어. 잠깐만. 뭐하는 짓이야, 이. 궁금하지 않아? 지금 내 눈이 무슨 색인지. 설마 네 친구를 죽인 살인마라고 신고하고 싶진 않겠지? 네 주변 사람들은 안 죽일게. 우정은 소중하니까. 야, 이 새끼야. 저 새끼 뭐야? 죄송한 새끼 저거. 됐어, 가자. 아이, 너 아무 하거나 올리지 마, 새끼야. 어? 어? 찌찌뽕 새끼야. 어? 새끼야. 널 만난 게 죄다. 아이 새끼야. 저기 아저씨, 좀 잠시만요. 저쪽으로 들어. 왜? 어? 뭐? 잠시만요. 죽고 싶어? 어? 아니야. 야!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사람을 구했다. 김중구에 대한 두려움도 후유증도 점점 익숙해졌다. 알았어.
그랬냐고!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차 알아들이! 액션! 가십니다, 컷! 밥 중간에 빠져버려. 또 빼버려. 네. 그만 둬, 이 새끼야!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해? 잘하죠. 동주 씨가 너무 또 운동신경 좋고 중구도 열심히 해줘갖고 완벽합니다. 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아. 야! 천만! 왠지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날, 그런 날, 그날이 딱 그렇더라고. 망치라고! 지금 저 남자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. 네가 죽인 거야.